뼈에서 만드는 그 콜라겐이라든가 그 파이브로넥틴 같은 그런 성분이 그 암세포의 수용체, 즉 인테그린 같은 성분하고 부착이 잘 됩니다. 그래서 암세포가 일단 뼈에 잘 붙게 되고요. 그리고 뼈에는 정상적으로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가 존재하는데요. 이 암세포가 파골세포를 자극을 해서 파골세포가 암을 위해서 뼈를 녹여줍니다. 그렇게 되면은 암세포가 그뼈 안에서 더 정착을 잘해서 성장할 수 있게